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그 흙으로 뭐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 이건 완전히 물질입니다. 벌써 이 흙으로, 물질로 할 때, 벌써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들보다 제한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물리적, 물리화학적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들하고는 이제 한참 떨어지는 거죠.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존재다.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하나 좀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뭐 책상 이거 스스로 존재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까요?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 보기엔 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스피커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이 집도. 그럼 하나님밖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 자, 그럼 모든 물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지, 원자. 모든 물질을 다 쪼개서 나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예, 네, 원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원자는 뭐냐? 원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한번 봅시다. 원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원자는 뭐가 있고,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만으로는 원자가 구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전자라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는 물질일 수도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입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파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양자역학이 터치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통 뉴턴의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라 그래요. 뉴턴의 물리학은 입자면 입자지. 네.
파동이 양분돼 있어.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질은 물체야. 그거를 정해놓고 모든 이론을 펼쳐가는 것이 고전물리학이야. 그런데 고전물리학은 차원이 너무 낮죠. 그런데 이 전자는 이제 이렇게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고 아주 웃기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원자 핵을 이렇게 보면 원자 핵 안에는 두 종류의 입자가 있다. 예. 네.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핑크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양성자는 왜 양성이라고 그러냐? 플러스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무슨, 뭐를 띠고 있어요?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땡겨서 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그림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북이 새끼들이, 예, 네, 모래구덩이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 예, 일제히 다 같이 바다로 향해 가. 그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왜 놀랐어요? 왜 바다로 가지? 중구난방으로 안 가고? 다 바다로 가요. 모든 거북이 새끼들. 자. 그거 우리 강의했잖아요, 제가. 다 바다로 가요. 왜 바다로 갈까? 쟤네들이 자기들은 바다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까? 도대체 바다가 뭔지를 알긴 할까? 모르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 없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그런 인식을 하면, 와, 얘들 엄마가 어디서 왔다고? 오키나와에서 왔어요. 얘들이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오키나와. 얘들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결국은 오키나와로 가.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할 리가 없는데 결국 태평양을 돌다가 4년 동안 돌다가 다시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다 죽어버렸는데 새끼 연어들은 알에서 까서 엄마 아빠도 없어 가이드가 없어 그런데 태평양으로 와서 각자의 그 정해진 코스가 있다. 그거를 4년 동안 돌다가 다시 이렇게 저는 뭐 물고기들은 태어나서 산에 그 높은 산의 강 그 줄기에서 태어나서 내려오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봤다가,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갔어. 알을 낳고, 또 죽어버려. 가이드 없어. 없는데도 정해진 코스대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 과학적으로 딱 맞아요. 자, 그다음 우리가 원자로 돌아갑시다. 저는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아, 그렇구나. 이거 보고도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거북이 보고, 새끼들 보고도 놀랄 걸 없고,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와, 놀래. 역시 하나님이 이 새끼들을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바다로 인도하시고, 오키나와가 어딘 줄도 모르는데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 그러면서 놀랍다는 거지. 이 자연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물리학이에요. 원자 물리학. 여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질병이 낫기 위하여. 왜?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다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한다는 건데. 예. 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다. 예. 네. 자. 그럼, 근데 유전자도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DNA, 화학물질이야.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이야. 화학물질은, 모든 화학물질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원자, 이게 이제 왜 놀랄만한, 여러분이 지금 이거 깜짝 놀라야 돼. 와, 그러네. 왜 놀라야 되냐면, 중성자는 괜찮은데, 전기를 안 띄고 있으니까, 이제 전기를 띄고 있는 이 양성자들이 그 작은 원자 핵 안에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을 만큼 이렇게 서로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양전기, 양성자들은 다 양 플러스 전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밀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지구도 있을 수 없는 존재. 이거 다 원자로 만들어졌잖아. 이게 지금 원자 핵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면, 이 양성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이 정도 되면. 근데 폭발하지 않고 있다고, 이게 다 폭탄이야. 폭발해야만 돼. 폭발 안 해. 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존재해야 돼. 무슨 힘? 이 폭발하려는 것을 폭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 있도록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뭐예요? 에너지.
가 존재해야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폭발을 방지하는 힘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 안 해? 증명하죠. 물리학자들이 증명했게, 안 했게?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이야. 근데 그 그러면 모든 에너지는 다 출처가 있어야 돼. 여기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여기에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 폭탄을 터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하나가 폭탄이야. 폭발하지 않도록, 즉 폭발하지 않도록이란 말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수리 물리학적으로 계속 계산을 탁 해보니까, 그 에너지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문제는 어디서 왔냐?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존재, 이것은 이 원자 핵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어, 원자 핵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돼요? 갖다 뭉쳐야지. 없는 것을 갖다 뭉쳐서 존재하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그럽니다. 창조.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예. 네. 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의식을 해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존재,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존재하게 해주시는 힘이 바로 뭐예요? 없는 나를 존재하게 하려 하고 싶은 힘이야. 그런 힘을 뭐라 그래요? 없으면 안 돼. 존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없을 때, 아기가 존재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은,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랑해. 뭐, 이 이론에 흠집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랑해. 응. 그럼 이런 걸 딱 보고, 그걸 느껴요. 아, 이 원자 핵 역시나 뭐구나? 사랑이구나. 창조구나. 이 창조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봅시다. 네. 자, 근데 양성자, 중성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쿼크라는 입자야.
입자가 세 개씩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쿼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뭘로 구성된 거예요? 쿼크로 구성돼요. 쿼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볼 때 니나 내나 모두가 다 뭐게? 쿼크야. 그래서 이 쿼크. 그럼 쿼크 이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이 좁은 공간 안에 존재하느냐? 예, 보니까 예, 이 쿼크끼리 서로 쿼크끼리도 서로 뭐 하는 에너지가 있어? 예,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땡기게 하는 힘을 가진 입자가 왔다 갔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지 않고 탁 당겨. 그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해요. 글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루는 뭐냐 하면, 접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선 접착, 뭐, 본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연합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까지가, 쿼크까지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쿼크를 또 분석해봤어. 뭐가 나오게? 에너지밖에 없어. 에너지가 뭉쳐서 쿼크가 된 거. 그 에너지의 그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하냐? 네.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스트링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끈이라고 부른다. 끈. 끈은 좀 잘못됐고, 여러분 여성들이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따가지고, 왜, 그때 고무줄, 그렇지. 고무줄 동그란 게 있잖아. 그걸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스트링을 또 쪼개보면, 쪼개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힉스 입자란 게 나와. 그래서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신이 뭐를 사용했다? 힉스 입자로 스트링을 만드시고, 그 스트링으로 쿼크를 만드시고, 그 쿼크를 모아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시고, 그 양성자, 중성자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원자핵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물리학이 가장 진리를, 정말 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빅뱅 학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도 없을 거고 그러지만 저는 공부해야 돼요. 왜? 뉴스타트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입증하려면 뭐예요?
유전자도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고 화학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를 회복시키신다.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건 원자의 구성을 어떻게 바로 잡는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 회복은 누구 담당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담당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당당하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그거는 종교고 그런데 제가 뭐 종교 얘기해서 이때까지 과학 얘기했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종교가 과학의 최고봉이란 걸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애매모호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진리가 물리학자들이 나 그 이제 그 거북이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나 뭐 연어 어류 연구하는 생물학자 다 밝혀놔도 왜 밝혀놨어요?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밝혀놔도 안 봐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것이 안 보여요. 이제 왜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고 무슨 김정은이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안 보여.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 이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뭉쳐있는 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만 뭉쳐있을 수 있어?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 없으면, 법적으로 결혼 상태지만 그건 뭐요? 그건 이혼이야. 그건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적 부부일 뿐 영적으로는 부부 아니죠. 마찬가지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 이런 원리를 진리라 그런다 진리. 자 그래서 다 사랑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사랑이신 분이 그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 새끼 낳는데 그 사랑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는 뭐가 돌아간지 몰라.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 새끼가 뭔지도 몰라. 이제 첫 번째 새끼죠. 아무것도 몰라.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요 짤막한 한마디는 이렇게 자세하게 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이래버린다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야.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입자 물리학적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아, 됐죠,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잖아. 왜? 김정은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김정은이 어떻게 돼버려야 돼? 폭발해야 돼. 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유전자는 회복된다. 자. 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령이라는 단어는 정말 한국 말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게 왜 이러는지 완전한 오역입니다. 생령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렇게 뭐 오히려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혼 구원한다. 영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 영이야. 혼이라는 말은 소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게 이제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혼이면 혼이고 뭐 영이면 뭐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영과 혼이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주로 혼도 영혼이라고 부르고 영도 영이라고 불렀다고 혼이라고 불렀다고 왔다 갔다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이제 이 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로 저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 밖으로 나가서 떠돌아댕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혼이다. 뭐 그래서 혼이 천국 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은 뭔데? 그거는 영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그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생기가 나가버리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전기가 나가버리면 핸드폰은 죽고 전기는 없어. 그래서 전기가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잖아.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도 개구리가 얼어서 죽고, 그래서 봄이 돼서 다시 생기가 들어오고, 봄이 돼서 그 체온이 어떻게, 다시, 체온은 기본 여건이에요. 기본 여건이 다시 갖춰지게 되면 생기가 들어와서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나고, 다 이제 여러분 동영상 보셨잖아. 그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 예수님의 뭐가 떠나시더라?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것도 혼이 떠났다고 그래. 왜? 영혼을 구별, 그러니까 영혼이란 단어는, 단어가 이 한국에, 중국에, 중국에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에는, 일본에도 존재할 거예요. 그 애매모호한, 뭔지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분 못한다. 그러면 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헐거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인간은 뭐예요? 흙덩어리지. 물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생기, 생기 네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서 그 살아나 있는 사람을 뭐라 불러? 살아 있는 혼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어서? 생기,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그 에너지가 들어간 결과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동물을 다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네. 그 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살아있는 동물로, 동물이 됐어. 성경은 그 살아있는 거를 뭐라 부른지 아세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래요. 그 살아있는 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이제 성경이 참,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는 생물로 번역했죠? 이거는 히브리 말로 혼이란 말입니다. 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생물이라고 번역했어. 원어는 네페시입니다. 사람도 뭐예요? 혼, 네페시.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지. 네. 그래서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네페시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미국말로 영어 성경은 이 생물을 생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봅시다. creature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이거 이 단어도 다 네페시예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요. 살아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도 뭐라? 살아있는 피조물. 이거를 이제 생명이라는 말은 그건 말도 안 되고. 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혼이라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죽으면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혼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큰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혼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외웠어. 창세기에서 혼이란 것은, 이게 뭡니까? 예. living, 그렇죠. 살아있는, 뭐다?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living, 살아있는 creature죠. 피조물. 그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살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배 속에다가 강아지를 만드셨어. 그 자기가 만든 유전자 설계도대로. 왜? 새끼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뱃속에서 만들어야 돼. 왜? 뱃속에서 엄마 자궁 속이라야 기본 여건이 가장 잘 조성되는 곳이야. 새끼들에게. 그래서, 참, 제가 요새 사랑이 돌보느라고 바쁜데요. 뭐, 밤 12시에서 나가 봐야 되고, 그걸 밥 줘야 돼. 보면요, 이 자식이 똥을 언제 놓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밥 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이 산책. 산책! 그러면 푹 늘어졌다고 산책! 가야지! 새끼를 다 품고 놓는. 사랑아, 산책?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산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새끼 낳아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 사랑이란 게.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안 해. 산책, 그러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일어나서 후닥닥 후닥닥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자, 산책요. 두고 봅시다. 지금 이 우리 새끼가 더 좋아요. 그 질문부터 틀렸어 벌써. 동물도 혼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동물이라는 뜻이다 이 말. 예, 네. 이 큰 문제예요 이게. 예. 네.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 동물은 영혼이 없다. 글쎄 이제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한 말이고,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가서 싸우지 마세요. 예. 네. 왜냐면 이걸 고쳐줄 수가 없어. 이런 환경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왜? 그러니까 이런 환경 차분하게 뭐예요? 원자까지 설명이 되고 혼 얘기를 하면 그게 돼. 아, 그럼 하나님이 에너지를 줘가지고 원자가 구성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원자는 이제 보세요. 원자는 이게 폭발해야 되잖아? 근데 폭발하지 못하도록 탁 해놓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원자들은?
가만 안 있어. 그래도 막 밀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은 그 에너지 때문에 진동하고 있어요. 하고 있대. 살아있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내 몸이 살아있는 몸은 이건 죽은 물질이야. 하나님이 생기를 탁 줘서 그냥 다 활동하고 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영이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영이나 혼이나 어떻게 구별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가서 영혼 그걸 몰라요. 영혼이 뭔지 몰라. 미국에서는 혼은 소울이고 영은 뭐예요? 영은 이제 스피릿인데 미국에서도 혼 그러면 뜻적으로는 뜻으로는 혼동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뭐래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pirit and the soul? 그럼 멀뚱멀뚱해져 버려. 그러니까 소울은 소울은 이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그거는 영적 개념이 아니야. 스피릿 하나. 그래야만 여러분 이제 몸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몸, 바디. 그러니까 소울은 바디를 포함해서 하는 말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으면 확실히 알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 이렇게 돼버려. 그래놓고 이제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말도 안 돼 이래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원자 핵부터 들어가면 할 말 없어. 그렇죠. 자, 그렇고 이거를 정리를 하고 끝냅시다. 킹 제임스를 보면 예. Man, 사람이 became a living, 살아있는 뭐라? soul입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soul이라는 말이 spirit, 영이란 말과 혼동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킹 제임스 이 번역은 제일 오래된 영어 번역이에요. 제일 번역된 성경 중에서는 가장 원어에 착실하게 번역을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 아니면 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면 킹 제임스로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소울인데, 이게 소울이란 게 영하고 뭐예요? 혼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소울이란 말을,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New King James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뉴 킹 제임스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man became a living 뭐예요? being. 이게 선입견이 없는 진짜 번역 맞아. living being.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뭐예요? 존재, 물체야.
걔도 살아있는 living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담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다 살아있는 존재라 이 말이야. living being이다. 그래서 이 being이 바로 soul. soul은 이제 nefesh인데 nefesh를 잘 번역한 거다. 자, 여기 이제 이게 New King James고 또 다른 성경 RSV를 봐도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New RSV도 living being. 그래서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으로 다 통일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NIV도 NIV도 living being.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원어에 착실하게 번역했지만 그 소울이라는 단어가 living being인데 자꾸 소울 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소울의 혼의 개념을 갖고 보니까 living being으로 다 통일하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으로 통일돼. 그래야 소울이란 혼이란 개념이 없어지지. 예, 네. 그게 미국 신학계 이제 그 경향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를 온 기독교인이 알게 되면 다들 헷갈려서 지금 왜 혼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이렇게 되면, 한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죽으면 소천하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요. 죽자 말자. 몸은 땅에 있고, 혼이 올라가죠.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이 하늘로 가버린 겁니다. 그거는 영이지. 그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몸으로 창조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혼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뭐 십자가의 복음이 다 뒤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할지 인간적 선입견들이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악과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건 시작을 못 하겠네요. 시작했다가는 또 11시 반에 끝날 것 같아서 그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오후에 이제 그 뭐를 밝혀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나님이 그 살아 방금 만든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해 주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단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이제 사단이 보는 하나님 신관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는 신의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사단의 본질이 딱 구별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이건 뭐,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님이 인간이 그 선악과 먹지 말기를 바라면 안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유치 찬란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깊이 생각해야 돼. 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진리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하. 여기서 이제, 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 사단의 생각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생각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녁 시간에 뵙기로 하고, 지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생기의, 생명의 향기를 맞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